자, 보시면 이게 스위치, 일부 스위치인데요, 기존에. 제가 한번 대볼게요. 이거 바짝 붙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근처만 가는 겁니다. 전기 안 오르죠? 이거는 스위치 선이고요. 자, 이거는 전원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짝 붙이면은 얘도 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좋죠? 자, 이게 보시면은 상식 콘센트를 만들 때는, 여기 빨간 선과 이둘 중에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둘 중에 선 중에 전기가 들어온 선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스위치 선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이럴 때 쉽게 찾는 방법이 있으면 또.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검전기가 있습니다. 이 검전기는 전류가 흐르면은 그걸 감지해서 부저가 울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켰을 때 평상시 때는 이런 녹색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빨간색으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닿지 않아도 이렇게 전기가 흐르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올라갔죠? 그러면 전기가 오르는 전원선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선은 이렇게 닿는데 변화가 없죠? 자, 요거는 이제 스위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닿지가 않아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보시면 변화가 없죠? 요러면은 스위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끔씩 오류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대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대야지만이 이제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요거는 스위치. 요거는 전류가 흐르는 전원선. 그다음에 요선. 요선과 이 선이 두 개가 만나면 이제 콘센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야 조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자, 요 검전기 이거 가격대가 10,000원 중후반에서 보통 3, 4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비쌀수록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만 있으면은 어디 가서도 이제 요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라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Made in Japan.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일본 거네. 이거 네, 중국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욕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앞에서 시공하신 분들이 철거하신 분들이 선을 따로 이렇게 빼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선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뭐 천정을 올리면은 마감 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짧아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전원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지금 뭐알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못 올린 게 있는데 이걸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검전기입니다, 검전기. 이런 검전기를 이용하면은 쉽게 이 전원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기존에 이런데 전선이 지금 전기선이 있어요. 이런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콘센트로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한 선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한 선은 이게 하트 선이고요. 한 선은 보통 중성선인데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선도 보면은 이제 하나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볼게요. 이건 비접촉식이니까 안 돼도 됩니다. 지금 둘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가 꺼졌는지 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명은 들어오고요. 보시면 원래 조명 자리인데 지금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아마 이 선은 죽였고 위에 복스에서 선을 따서
전기를 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런 거 하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부저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비접촉식 검전기로 찾을 수 있는 것을 리뷰해 봤습니다. 자, 여기 110볼트를 220으로 승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전기를 내려야지 지금 작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전기 들어온지 확인해 볼게요, 검전기로. 자, 지금 전기가 지금 들어오는 상태고, 자, 한 샘만 보통 들어옵니다. 자, 김부장 차단기 내려봐. 자, 차단기 내리면 이게 불이 꺼질 겁니다. 조명은 끈 필요 없지? 그렇지.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죽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콘센트가 있는데 지금 전원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드릴이 작동을 안 해요. 보시면. 그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길 따라가면은 선이 이렇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땐 전기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어디서 빠졌는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전기를 한번 대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전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빨간 거. 지금 이 선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선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작업하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연결을 해보고, 그다음 전기 들어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지금 연결했고요, 전기선을.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이 연결된 부분에서 전선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선을 꼬을 때는 선을 좀 어느 정도 길게 한 다음에 그 구리선을 꼬는 게 아니라 구리선은 한번 꼬아주고 이 피복 있는 부분을 같이 연결해 주지 않으면요. 그 구리선은 약해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달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검전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기가 들어오는지. 자, 검전기 켰습니다. 자, 빨간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선과 지금 연결됐게 된 전기가 들어왔고요. 지금 한 선만 대부분 전기가 들어오고, 한 선은 이제 중성선이라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 드릴을 제가 켰는데 안 됐었죠. 지금 켜볼게요. 자, 전기가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끊어진 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갈 때, 무리하게 선을 꼬거나 아니면은 짧은 선을 넣거나 이러면은 결국에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거나 끊어질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굉장히 조심해서 하시고요. 전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초보분들은 차단기를 내리고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엣지등을 달라고 이렇게 선을 뽑아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불이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인을 두 개의 라인으로 잡아놨습니다. 가운데 거 하나, 그다음에 사이드 거 왼쪽에는 또 하나의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고요. 제가 검전기를 대서 전기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불이 안 들어오면은 검전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 거도 이렇게 안 들어오고요. 오른쪽 거도 안 들어오죠. 자, 한번 전기 한번 올려볼래? 네, 올렸어. 요 가운데 거불 켜지게. 그렇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한 선, 둘 중에 한 선은 검전기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한번 대볼게요. 자, 빨간 선은 아니고요. 스위치 선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 선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선입니다. 안 들어오죠. 자, 왼쪽 거 볼게요. 안 들어오고요. 자, 파란색 선 들어오죠. 자, 가운데 불로 한번 꺼볼래?
자, 가운데 불 꺼도 스위치 라인 하나는 켜져 있을 겁니다. 바꾸면 안 되지. 형이 두 개는 켜져 있어. 녹음 바꿨어. 얘가 안 들어오잖아, 지금. 자, 여기 들어오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파란색에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빨간불은 안 들어오죠. 자, 여기는 꺼져 있으니까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고요. 자, 검전기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선 찾으려면 일일이 다 대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검전기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예, 전기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이상이었습니다.